다음 소식은 개병 뉴스입니다. 베네수엘라 사태가 실렸는데요.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경제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위태하다고 합니다. 네. 원래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자원부국이었는데요. 1950년대는 그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대요. 네. 2010년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 소득이 10,000불이 넘었다고 하네요. 네. 그런 나라가 갑자기 지금 재정 파탄이 나가지고 인구의 10%에 해당하는 300만 명이 나라를 탈출했대요. 생필품과 그 식량 부족이 얼마나 심한지 작년에 전체 국민의 평균 몸무게가 11kg나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대요. 네,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. 지금 이제 현재 대통령이 두 명이죠. 네. 사람들이 돈을 갖고도 뭐 식음료를 살 수가 없다고 하고 뭐 중산층 시민들도 먹을 것을 못 구해서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그런 사연을 좀 들었습니다. 네. 또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여인 수십만 명이 과거 식민지 모국이었던 그 스페인으로 가서 매춘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. 네.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왜 이렇게 된 거죠? 차베스 대통령 시절에 그 사회주의 대중정책을 썼는데요. 네. 그 민간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또 거기서 막대한 그 오일 머니를 가지고 무상 교육이나 무상 의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원가 이하에 거의 뭐 무상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으로 공급을 했다네요. 네. 차베스가 이제 빈곤 계층을 탈출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. 석유 산업에만 너무나 의존한 게 문제였나 봐요. 그 기술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공업이나 산업 이런 거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. 그 차베스 사망 후에 이제 2013년에 마두로가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네.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.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거죠. 네, 네. 외환 부족이 되니까 그 원자재 수입이 끊기고 그러니까 물자가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거든요. 네, 네. 거기다가 이제 사회 정치적으로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국가가 혼란스럽게 된 거죠. 그 혼란한 정치 상황과 국민들의 그 시위 때문에 이미 뭐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IMF가 올해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을 1,000만%로 예상했다는데 이것은 뭐 상상 초월이네요. 네. 지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또 선언했는데 더 이상 큰 유혈 충돌 없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뭐 바라는 마음뿐입니다. 네.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요. 네. 이 전 세계 지구촌이 한 가족이잖아요. 그 자본주의 시대나 사회주의 시대에도 아닌 제3의 대안을 그런 기다리는 그런 새 시대로 들어서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. 예, 맞습니다.